혼밥을 자주 하는 편이다. 혼밥을 하다 보면 혼자 먹기 애매한 음식들이 있는데 포브스 선정 혼밥하기 좋은 메뉴 1위에 선정된 햄버거를 성수동에서 점심과 저녁 원푸드 다이어트 느낌으로 한번 즐겨봤다. 이영자 맛집인지 모르고 방문했다. 솔직히 말하면 뒤에 나올 르프리크가 진짜 가고 싶은 곳이었고 여기는 대충 주변에 햄버거집 찾다가 이름을 들어본 것 같아서 선택한 곳이라 평일 오픈 시간에 맞춰가면 널널할 줄 알았는데 대기가 1시간이었다. 그냥 다른 데 가려다가 얼마나 대단한지 한번 먹어보자는 생각으로 기다렸다. 내부에는 좌석이 꽤 많고 깔끔했다. 주방도 오픈되어 있어서 위생에 믿음이 갔다. 운 좋게도 테라스에 앉았다. 미세먼지도 하나 없던 좋은 바이브에 웨이팅한 걸 조금 보상받는 기분이었다. 연인과 오면 이 자리가 VIP석인데 나는 혼자 와서 빨리 먹고 나가기로 했다. 여기서 제일 유명한 건 와사비 슈림프였다. 감자랑 햄버거 하나씩 주문할까 하다가 햄최 2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버거 2개와 맥주 하나를 주문했다. 평일 250, 주말 300개 한정 판매인 와사비 슈림프와 베스트 메뉴라는 제스티 갈리, 맥파이 페일에일이 나왔다. 일단 시원하게 맥주 한 모금부터 했다. 장사 잘 되는 집 맥주는 자주 갈아서 무조건 맛있다. 웨이팅 1시간 하게 만든 슈림프 버거. 일단 패티는 두툼하에 합격이었다. 한입 크게 베어 먹기 전에 입 찢어질까봐 촉촉하게 침밤 좀 발라줬다. 한입 먹는데 새우 패티가 바삭한 게 느낌이 좋았다. 저거 침 아니고 아주 가느다란 양파다. 기본적으로 햄버거가 맛이 없을 수는 없는데 웨이팅해서 먹어볼 정도인지가 중요한 것 같다. 내가 먹어본 새우버거 중에 여기 패티만큼 새우가 꽉 차있고 코 전체를 감쌀 만큼 풍미가 진하며 딱 씹었을 때 탱탱한 식감을 여기만큼 직관적으로 느낄 수 있는 곳은 없었다. 참고로 나는 새우버거를 롯데리아 부산시청점, 롯데리아 외대역점 두 곳에서 먹어봤고 여기가 세 번째. 적당히 알싸하고 달콤한 소스도 새우 패티와 정말 잘 어울렸는데 절대 맛없단 소리 못하는 퀄리티였다. 다음은 베스트라고 적혀있던 제스티 갈릭을 먹었다. 일반적인 소고기 패티 햄버거에 갈릭 소스와 갈릭 칩이 추가된 것인데 신선하고 좋은 재료 푸짐하게 들어있고 소스의 감칠맛이 좋아서 역시나 맛있다고 느꼈다. 결론적으로 웨이팅 1시간 한 것에 대한 후회는 없었다. 너무 좋았던 뷰에 맛있었던 음식까지 한 번 더 1시간 웨이팅을 하며 먹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았지만 한 번 정도는 웨이팅을 하더라도 먹어보라고 권해보고 싶은 곳이었다. 르프리크는 작년부터 계속 가보고 싶었던 가게다. 한조고 출신 셰프가 호주에서 창업비용 마련을 위해 일하는 동안 우연히 먹게 된 핫치킨버거의 매력에 빠져 열었다는 가게다. 최근에는 더 현대 서울에 입점되면서 현시간 가장 핫한 버거집이 아닐까 싶다. 참고로 이름은 흑인밴드 치게 르프리크에서 따왔다고 하는데 들어보면 아, 이 노래 할 정도의 디스코 쪽 명곡이다. 가게에 들어서자마자 르프리크를 상징하는 빨간 고추를 앞발로 잡고 있는 닭그림이 보이고 컨셉과 맞는 디테일들, 멋진 인테리어, 신나는 큐번 재즈까지 음식 먹기 전부터 너무 기분이 좋아지는 곳이었다. 시그니처 버거와 사이드로 가지를 주문했다. 알감자도 재미있어 보여서 주문하고 싶었는데 너무 탄수화물이라 가지로 선택했다. 나는 바 테이블과 일반 테이블이 있으면 항상 바 테이블을 선택하는데 일행이 있어도 옆으로 앉는 게 이야기하기 편하고 음식을 만드는 쇼맨십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가지 튀김이 가장 먼저 나왔다. 튀긴 가지 위에 볼로네제, 아몬드, 그라나 파다노, 파슬리가 올라갔다. 칼로 자르니 쫙 흘러나오는 가지즙에 입안에서 군침이 덤블링 3바퀴 돌았다. 가지는 내가 특별히 좋아하는 음식이 아닌데 한입 씹을 때 쫙 퍼지는 가지즙에서 느껴지는 진한 풍미와 라구 소스가 너무 잘 어울려서 그냥 밥이 아닌 식당에서 요리를 먹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어서 시그니처 버거가 바로 나왔다. 큼지막한 내쉬빌 핫치킨 위에 푸짐하이 올린 코울슬로를 보니 안 먹어봐도 맛있었다. 반으로 잘라 손으로 잡고 먹는 게 가장 맛있다고 했다. 자르기 전에 번을 눌러주면 깔끔하게 자르는데 도움이 된다.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가면 이거 반듯 깨끗하게 잘 자르는 것도 매력 포인트라고 생각한다. 부드러운 밀크번 위에 피클, 매콤한 닭다리살 튀김, 코울슬로 꽉 채워놓은 비주얼이 정말 좋았다. 개인적으로 너무 오바스러운 비주얼로 먹기 불편하게 만들어 놓은 햄버거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부담스럽게 두껍지 않은 크기에 먹기도 편했고 맛있게 매운맛에 더해지는 시원한 코울슬로, 감칠맛 좋은 소스까지 내쉬빌로 이민 가고 싶은 맛이었다. 내가 먹어본 치킨버거 중에 그냥 최고였는데 참고로 나는 치킨버거를 회기동 맘스터 장난이고 치킨버거는 좋아하는 메뉴라 맘스터집뿐만 아니라 부산과 서울에 4곳 정도를 가봤는데 모든 가게 다 맛이 있었지만 여기 분위기와 음악이 제일 마음에 들어서 그런지 개인적으로는 여기가 내 마음속 1등이었다. 요즘 이런 컨셉의 가게는 맛으로 엄청난 차별을 두는 건 어렵다고 생각하고 메뉴에서 차별화된 포인트를 주거나 음악과 인테리어 등에도 완성도를 더해서 식당에 들어와서 밥을 먹을 때 집에서 먹는 느낌과 확실히 다른 바이브를 주는 현실과의 분리감, 새로운 자극을 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고 보면 좋은 음식점을 만드는 것
것과 좋은 음악을 만드는 것에는 비슷한 점이 많다는 생각이 든다. 이렇게 마음에 드는 음식점에 오면 음식 외에도 배우는 점이 참 많다. 좋은 음식을 먹어야 좋은 음악을 만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맛있는 음식, 나에게 자극을 주는 가게를 찾아다니기 위해 열심히 일해야겠다.